쿠스프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뭐 많은 이 캠페인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러너 대학 스포츠를 위해서 배우고 뛰는 사람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 마케팅 러너 이런 의미로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 대학에 들어왔지만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쿠스프가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여기에도 이제 같이 이 운영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스프의 관계자들이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이 많은 또 준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참 대학에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선수로서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실무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하는 것들이 대학생들이 나중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네. 그런 선수 때의 경험이 이렇게 또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좋은 캠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뭐 많은 관계자들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이 저희 바로 옆에 지금 DJ가 이 음악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래도 선수들이 제일 힘들겠죠. 선수들은 그래도 좀 쉬잖아요. 근데 DJ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DJ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더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찌됐건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고요. 이렇게 DJ가 음악을 틀고 이것이 FIBA 규정으로, FIBA 규정으로 이 3대3 농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리올림픽이라든가 올림픽에서 보면 비치 발리볼 때 치어리더들이 응원을 펼치고 또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과 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비치 발리볼 또는 뭐 비치 사커 또는 뭐 풋살 이런 종목들이 이 3대3 농구와 비교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확장성 또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는 3대3 농구가 월등하게 그런 종목에 비해서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비교 대상인 뭐 비치 발리볼이나 비치 사커에 비해서 이 정말 또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3대3 농구를 안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 뭐 규정화된 3대3 농구가 아니더라도 이 정말 과거 형태 뭐 길거리 농구, 스트릿 농구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즐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 3대3 농구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저스가 2득점을 올리면서 자 경기를 좀 뒤집어 놨고요. 자, 이번 매치업도 상당히 또 치열하게 초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대2 동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지저스의 드라이빈. 자, 지저스는 자 지저스가 계속해서 볼 소유권 갖고 있고요. 유원규 선수가 드라이빈을 또 시도합니다. 23번 마이클 조던의 번호인데요. 이제 또 마이클 조던처럼 과감하게 홀밋을 돌파를 해봤습니다. 23번이면 은퇴하기 전인가요? 돌아와서인가요? 23번은 은퇴할 때까지 번호를 했죠. 중간에 마이클 조던이 45번을 잠깐 달게 됐습니다만, 데뷔할 때 또부터 23번을 달았고 마지막까지 23번을 단 번호였습니다. 네. 뭐 축구로 따지면 데이비드 베컴도 23번을 달았었죠. 이번 매치업, 자, 이 지저스와 이 솔로 크리스마스 중거리 슛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반부터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굉장히 박진감 있게 흘러가고 있고요. 벌써 지금 넉 점이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초반이거든요. 1분 30초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점 포인트를 쌓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솔로 크리스마스가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4대3으로 한 골차로 앞서 있는데, 지금 이 한 골차 리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저스 팀이 앞서 8강전이었죠. 상당히 점수차가 많이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극을 펼쳤던 이런 저력이 있는 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렇게 이긴 역전승의 상승세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잘 놀다갑니다에게 거의 질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막판 역전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네. 급하게 가진 않아요. 아이네. 멋진 훅슛이 나왔어요. 아이네. 많이 뭐 빠르게 한 골씩을 또 주고 말았고요. 자, 지금까지의 경기 양상은 어쨌든 지저스가 이 골을 넣게 되면 곧바로 솔로 크리스마스가 곧바로 볼을 빼내서 반격을 빠르게 하는데 그거에 지금 지저스가 빠르게 대비를 지금 못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득점이 나오고 있고요. 앞선 경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지컬하고 터프한 이런 수비적인 경기였다면은 이 경기는 굉장히 활발한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공격 농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스피디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이번 매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패스가 됐고 미들슛. 네. 깔끔하네요.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은 더블 스코어 6대 3으로 점수차가 벌어졌고요. 아, 2점 성공이에요. 6대 5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 오, 블락샷 나왔어요. 자, 무방비예요. 아, 아쉽네요. 아, 지금 읽혔어요. 오. 자, 이 볼이 워낙 빠르게 튀기 때문에 이 관중석에 앉으신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3번 유원균 선수 1대1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돌파는 잘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에 이 스냅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많이 안쪽으로 꺾고 말았죠. 양 팀의 지금 가드 선수들이 굉장히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박진감이 넘치고 있어요. 네, 자, 열어줬고 미들슛. 자, 들어갔다 나와요. 들어갔다 나와요. 네. 자, 9번의 광명우 선수. 자, 이 정말 근소하게 솔로 크리스마스가 7대 6 한 골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자, 7번의 곽시훈 선수 그리고 솔로 크리스마스의 9번의 광명우 선수, 이 두 선수 가드 선수 간의 1대1 네. 매치업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앞선 대결에서는 센터 대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가드 대결이 정말 볼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오, 백슛. 자, 지금 2포인트가 들어갔죠. 네. 자, 이 수비수를 앞에 세워놓고 2포인트를 성공시켰어요. 자, 아, 또 튕겨나오고요. 자, 광명호 선수가 다시 볼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이현석 선수. 네. 솔로 크리스마스가 2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9대 6까지 점수 차를 좀 벌려놨거든요. 지저스가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뒷심을 좀 발휘해야 될 그런 경기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앞선 경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드라이빙 성공했고요. 자, 7대 9로 한 포인트를 따라갔습니다. 아,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네. 마치 뭐 전성기 때 김승현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멋진 돌파였는데 네. 골까지 들어갔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은 아쉽게 골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다른 매치업에 비해서는 선수들이 양쪽 팀 선수들이 굉장히 체력을 많이 소진할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뛰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가드 간의 대결도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특히 가드 선수들 쪽으로 많이 볼팁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더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GJ팀이 결승에 선착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 어떤 팀이 결승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스피드 면에서는 GJ를 좀 압도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GJ는 앞서 신장면에서 체격적인 면에서 또 좀 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상반된 두 팀 간의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이 팀 그렇죠. 가운데는 어느 팀이 결승에 올라가건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성격은 다른 두 팀 간의 매치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또 9번 광명우 선수.
공을 잡으면 바로 드리블로 안으로 치고 들어가요. 네,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늘 7번의 곽시훈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접촉이 있을 때마다 이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데 네. 실제 경기에서 이 주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주의를 주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23번 선수 유원균 선수가 다시 리바운드를 잡았고요. 이제 3분이 정확히 남아있고 좋아요. 10대 7로 따라 붙습니다. 자, 이 솔로 크리스마스는 시간을 좀 네. 자, 기회예요. 네. 지금은 자, 오펜스 파울을 좀 유도해 볼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자, 네.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 자, 지금 2분 7로 다시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아, 네. 림에 맞지 않았어요. 네. 자, 솔로 크리스마스가 이 상황에서 2점 슛 하나 더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점수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자, 골 밑에서 아주 치열해요. 네. 공격 제한 시간이 5초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자, 공을 잡으면은 바로 공격을 시도해야죠. 그렇죠. 아, 들어갔다 나와요. 들어갔다 나와요. 마지막에 23번 선수 손을 맞고 나가네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이 1분 50초 내로 들어왔습니다. 지저스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뒷심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자, 일단 이 수비를 하나를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이거 커요. 네, 박명호 선수가 아주 멋진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고요. 자, 이제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 1점짜리로는 좀 따라하기 어려운 시간대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골 밑에 자, 치열하네요. 자유투가 주어졌고요. 아직 두 팀 모두 팀 파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솔로 크리스마스는 파울이 3개고요. 지저스는 파울이 1개니까 지금 팀 파울과는 이 경기는 좀 큰 거리는 없을 네.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뭐 이번 매치업은 팀 파울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니 들어갈 듯 들어갈 듯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은 좀 반칙이 깊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서로 접촉이 일어나면 일단 주심을 봐요. 어쨌든 조심해야죠. 그렇죠. 선수들끼리 서로 좀 아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아, 정말 재간둥이에요. 자, 리바운드 중요하죠. 자, 던졌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미드슛. 자, 이게 지금 들어갔으면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공격권을 뺏기고 말았어요. 자,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12대 9, 3점 차이니까요. 2점 슛 하나에 수비를 일단 해놓고 2점 슛 하나에 1점 슛 하나면 사실 동점을 갈 수 있거든요. 불편한 시간대는 아니에요. 자, 일단 솔로 크리스마스는 이 자유투를 넣게 되면은 유리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유리해지는 거죠. 자, 이제는 지금은 멋진 어시스트였습니다. 자,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요. 13대 10으로 따라 붙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또 뺏기네요. 네. 자, 이러면 자, 이제는 어렵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솔로 크리스마스 쪽으로 많이 좀 기우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현실적으로는 따라잡기는 뭐 어려운 점차가 돼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GJ와 솔로 크리스마스의 결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남녀부 모두 결승에 올라가는 팀이 확정이 되죠. 그렇죠. 네, 16대 10으로 솔로 크리스마스가 이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부 결승전은 GJ와 솔로 크리스마스의 매치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성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은 성격이 다른 두 팀이 만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 앞서 결승에 먼저 올라갔던 GJ팀이 굉장히 좀 터프하고 어떤 체격적인 면에서 우위를 앞세워서 경기를 풀어간다면은 이번에 또 경기 올라간 솔로 크리스마스팀은 굉장히 빠르고 스피드한 공격으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결승전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GJ는 우승하실게요 이런 출사표를 들고 나왔고 네, 젊은 선수들답게 네.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이죠. 이 솔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에도 농구를 하니까 크리스마스에도 네. 농구를 참 안타깝지만 그 전에는 생기겠죠? 시간이 뭐, 있으니까요. 네. 뭐 좋은 좀 여자친구를 만나서 함께 농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